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thì là ngày 11 tháng 11, là ngày Pepero Day của Hàn Quốc nha các bạn. Ngày này rất có một ý nghĩa rất là lãng mạn, không kém gì ngày Valentine nha. Pepero Day là một ngày lễ dành cho giới trẻ của Hàn Quốc và để tặng cho nhau những cây bánh Pepero Day để thể hiện tình cảm của mình đối với đối phương của mình. Cần đến ngày 11 tháng 11 hàng năm thì các bạn sẽ thấy ở các cửa hàng tiện lợi và các siêu thị lớn của Hàn Quốc sẽ dễ dàng bắt gặp những hình ảnh của những hộp bánh Pepero rực rỡ màu sắc và bên trong những que bánh quy phủ mô sô-cô-la rất là hấp dẫn nha các bạn. Và ngày Pepero này có nguồn gốc từ ở Busan. Các nữ sinh ở thành phố Busan có quy ước với nhau là ngày 11 tháng 11 là ngày đặc biệt, có 4 chữ số 1 thì các bạn sẽ trao đổi cho nhau những chiếc bánh hình chiếc gậy để mong ước rằng mình sẽ thu gọn và đẹp như là con số 1. Những chiếc bánh chocolate này là sản phẩm thương hiệu của hãng Lotte với thương hiệu Pepero, được sản xuất vào năm 1983 nhưng mà đến năm 1996 thì ngày lễ này mới được hình thành gắn liền với những hình ảnh của những chiếc gậy Pepero thật là đẹp và đầy màu sắc và ngọt ngào nha cả nhà. Trẻ thì tặng nhau những Pepero để thể hiện tình cảm của mình với bạn bè, thầy cô, cha mẹ hoặc là người mình thương. Mời cả nhà cùng thưởng thức Pepero với mình nha. Cả nhà xem video thấy hay, thấy thú vị, like và chia sẻ, đăng ký kênh mình nha. Anh yêu thương 오늘이 페페로 데이니까 한번 이 페페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크죠? 저 한 몸통만 하네. 엄청 큰데요. 이걸 한번 어떻게 리본까지 있네. 이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까서 이런 거죠. 오, 이게 한 상자 4개가 들어있네요. 하나 먼저 꺼내볼게요. 크런치. 크런치 맛이에요. 크런치. 초코에다가 뭐 미트볼 들어있는 크런치 맛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다른 맛도 있다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겠죠? 살짝 보이네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위가 풀어졌네요, 살짝.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 알맹이가 송송송 박혀있죠? 신기하죠? 알맹이가 송송송. 여러분,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알맹이가 바삭하고 알맹이랑 초코의 조합이 엄청 끝내줘요. 이 큰 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줘야 되겠죠? 이제 다른 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건데 사랑과 우정 사이. 이거는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저도 이거는 몇 번 안 먹어봤어요. 새로 나온 거여서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이거 반짝반짝 또 알맹이가 송송송 박혀있네요. 반짝반짝해요. 이게 바로 화려의 조합이죠. 와, 블랙 초코 너무 진해요. 진짜 알맹이가 꿀꿀꿀. 너무 완벽한 조예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와, 이것도 뭐예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이거 알맹이가 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죠. 한번 뜯어볼게요.
잘 안 따지네요. 뜯었다. 오픈. 자, 여기 살짝 아몬드가 박혀있죠. 자, 이렇게 생긴 알맹이가 진짜 많네요. 이게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 먹어볼게요. 와, 고소한 아몬드와 달콤한 초코의 만남. 아, 다음 거는 이거는 사람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이거는 봐요. 오레오 화이트 쿠키라는 페페로인데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 이렇게 약간 초코랑 화이트 우유 느낌 유가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맛있을까요? 이쪽 알아? 오, 떡보다 맛있게 생겼죠? 이 알맹이가 초코 같죠? 초코예요, 초코. 우와. 이게 딱 눈에 띄죠? 화이트, 육아. 육아 같은데, 여기는 알맹이는 초코예요, 초코. 맛있어. 여러 가지 다섯 개는 여기 옆에 가까운 데로 모여죠. 다섯 개 두고 모여줘봐. 여러 가지 색깔. 야, 네. 이거를 다 소개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맛있고요. 다 맛있어요. 역시 빼빼로네. 자, 한번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한번 다섯 개 다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아몬드. 이것도 맛있었고요. 이것도 크런치. 이것도 비슷하죠? 약간 달라요. 맛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 유가 아까 먹었던 거죠. 이것도 맛있었고. 큰 거 여기 있어. 큰 거는 짜잔. 엄청 두꺼운. 얘가 왕이에요. 얘가 왕.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봐요. 네 가지. 다섯 개 한꺼번에 먹어볼래? 이게 네 가지였네요. 다섯 개 가지고. 자, 이걸 한번 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들기도 힘들어, 이거. 어이. 어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초유한 막 우주를 씹는 듯한 알록달록한 맛이죠. 굿! 그리고 이걸 보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 빼빼로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은 빼빼로 되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무슨 뜻이야?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 사주는 거야? 빼빼로 데이는 참고로 이럴 때 주어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줬는데 여자한테 받았어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영상 많이 보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